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국회의원님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원입니다. 오늘 저는 연설에 앞서서 국민들께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오늘 아침 건강이 매우 악화돼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종교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언론인들 여러분까지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인지 참담하기조차 합니다. 문민정부가 세워진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께서 바르게 매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